조금 넣어갖고 감자를 하나 드셔보세요. 아, 이게 소금을 조금 넣은 다음에. 근데 인권 재장님께서는 네. 차근차근 그래도 하시네요. 간 보고 싱거우면 더 넣으시고. 아,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. 요리 센스는 있으신 것 같아요. 아, 역시 우리 전인권 학생이 가장 선생님 말을 말씀하시는 걸 잘 듣는 것 같아요. 아, 네, 먹어보고 저... 싱거우면. 지금 무지 재밌어요. 지금 무지 재밌어요. 아, 재밌으세요? 아, 그래요? 네. 오. 이제 음악을 접고 요리로 이제 입문을 하시겠다고. 그러겠다고. 아. 야, 음악할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죠, 선생님? 네, 비슷해요. 창작을 해야 되는 꼼꼼하게. 거니까. 아, 꼼꼼하게. 야, 아, 이거 색깔 탈색 안 돼요? 안 돼요. 아, 그거요? 아, 탈색 안 되는데? 탈색 안 되지. 아, 참. 난감하네. 어? 아니 감자 색깔이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그렇게 초콜릿색이 나오게 만들어. 야, 지금 싸운다. 어? 왜 고추는 안 넣으셨어요? 고추는 이것도 아. 안 넣고 하는 감자 부침. 아, 이것도 손자, 손녀를 위해서 안 넣은 걸로. 그렇지. 아, 자, 그리고 참기름하고 통깨름은 다 끝났어요. 참기름하고 통깨로 마무리하신답니다. 응. 마늘은 안 넣고. 마늘 안 넣으실 것 같은데요? 응? 좀 넣어야 돼. 마늘은 빠지는 음식이었다고 생각해. 아, 네. 선생님, 저기 끝에 학생은 마늘을 넣는데요? 마늘을 넣는데요? 아, 마늘 넣어도 돼요, 취향대로. 네, 마늘 넣으니까. 마늘 넣는다고 잘못될 거 없어요. 아, 예. 참기름하고 깨소금으로 마무리하신답니다. 그럴까? 자, 깨소금도 준비했습니다.